복지TV 청주방송이 여러 단체와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마스크를 나누며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윤희 기자가 전합니다. 복지TV 청주방송은 대한적십자사 충주협의회 세인 봉사회 봉사단과 충북지체장애인협회에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유관 섭 총재님께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귀한 기금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기증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곳에 잘 쓰겠습니다. 이날 충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지체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유관섭 총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정말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해 오신 우리 송기성 회장님을 존경하면서 우리 앞으로 열심히 그 생명 살리기 또는 사랑의 마스크 나눔을 더욱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기회가 되면 기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부한 마스크는 지체장애인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적십자잖아요. 그래서 재해가 났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복지TV 충청방송에서 이렇게 사랑의 마스크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좋은데 잘 전달해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엄중한 시기가 지나면 또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점심 나누기나 또 반찬 봉사, 또 사랑의 고추장 나누기, 김장 봉사, 다양한 행사를 계속 이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BOCTV 뉴스 이윤희입니다.